오늘은 2페이지에 있는 자장가를 같이 반주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 자장가에서는 4분의 4박자인데 4번을 끊게 됩니다. 한마디에. 그런데 한마디에서 코드가 중간에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. 어떤 거는 한마디에 코드가 무려 3개나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한박인지 두박인지 혹은 4박인지 이걸 잘 세워서 끌고자 됩니다. 첫 마디 같은 경우에는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이렇게 되겠죠. 두 번째 마디에 노래할 때는 G, G가 한 박이 되겠습니다. 근데 를자부터는 바로 이제 두 번째 박자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이기 때문에 디선을 바꿔놓고 이제 G는 한 번만 끌고 D7은 무려 세 번이나 끌게 됩니다. 그두 마디를 본다면은 잘 자라 잘 자라 노래를 이렇게 되겠죠.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마디를 보니까 코드가 무려 세 개나 들어갑니다. 매우 정신이 없는데. 우리 할때 한박이라서 우리 그 다음에 D7 아가 야에서는 야 이렇게 되겠죠. 역시 마지막 줄 마지막 마디도 똑같은 형식이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자장가를 천천히 한박마다 한 번씩만 긁을 텐데 절대 노래는 하지 마시고 이 한박인지 두박인지 혹은 네박인지를 잘 구분해서 그냥 박자에 맞춰서 긁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 자라